국어 보고 수험장의 탄식 소리. 혹은 이게 진짜 어려우면 아무 소리도 안 나. 아무 소리도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. 내가 화장실에 갔거든? 아무도 국어 얘기를 하지 않아. 혜명 씨 좀 어때요? 저뭐 국어 보고 나서 본인 멘탈이 나갔나요? 예, 그냥 아예 그냥 멘탈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뭐, 아 엄마 아빠 생각보다 아 국어 보고 저는 국어를 엔수의 시인 3화였죠. 대기업을 퇴사하고 수의대를 준비하다는 쇼츠 1위 주인공 다다누님과 서울대 불문과에서 의대를 위해서 도전을 하겠다는 철학적인 냄새가 물씬 풍겼던 최혜명군 엔수의 시인 두 명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세요. 야, 저 의자가 좀 하나 없어. 잠시만요. 아니 아니요. 다다누님 얘기가 서운해요. 서운해. 아 서. 아, 우리 또 그래 좋아 좋아 얘들아. 아 쇼팅 지금 누님 같은 경우 SRT 때 어디서 나러 왔죠? 저는 지금 순천에서 와가지고 진짜 순천에서 여러분들 기차 타고 지금 나러 왔어. 5시 이제 끝나고 씻고 바로. 아 얼마나 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이렇게 또 일단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출연료까지 합쳐서 5만원 상당의 상품까지 예, 전달을 또 이렇게 출연료 또 다다누님 받았던 상자에 보면은 트러블 피부의 진심인 브랜드 페이드 아포테케 페이드 아포테케 아크나무시 23 앰플인데요. 여드름 피부에 특화된 제품이라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여드름 압출 뭐 두 분 받아본 적 있어요? 국어 보다가도 바로 안 풀려서 여드름 하나 짜버렸어요. 이거 피부과에서 일단은 받아야 되는데 문제 뭐냐면 너무 아파가지고 또 피부과 약 자체가 몸이 또 건조해질 정도로 굉장히 좀 독하다고 하잖아요. 3, 4일 한 번, 1분만 딱 사용하면 여드름 유발균 99.9%, 모낭충 99.9% 사멸시킨다.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? 그래 보여요?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뭐냐면 근본적인 균 자체를 없애서 진정 효과, 각질 제거, 피부결 개선까지 시켜주는 아크네오시 23 앰포 여드름, 든드름, 가드름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드름 기능성 클렌저와 진정 흔적 세럼까지 드렸으니까 피부 관리 한번 손쉽게 해보시고 인스타 사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예, 여러분들 많이 쓰세요. 네네. 아 오늘 이고기사 수능 몇 번째 수능인가요 올해? 본 거는 세 번째죠. 약간 삼수빌로다가. 그렇죠. 어 다다 누나는 지금 몇 번째 수능이죠? 현역까지 포함해서. 10년 전도 포함해야 돼요 말해. 야 또 나왔다. 10년 전. 근데 듣기 시절인가요? 국어 듣기요? 다섯 문제 꿈으로 듣는 국어 듣기. 여러분들 천만 쇼츠를 매료시켰던 국어 듣기 시절. 국어 듣기. 그럼 이제 어제 밤으로 가서 두 분 다 이제 몇 시에 좀 자셨어요? 저는 10시. 마지막 유튜브 영상이 4월 모의고사에 멈춰 있더라고요. 아, 네. 아, 왜 잠자고 그랬죠?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유튜브에 네. 그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었어요. 예, 관종력을 또 못 숨겨서 인스타에는 좀 잠깐 인스타에는 가끔씩 이제 출몰을 하지 심심할 때. 그만큼 힘들죠 사실은.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혜명이는 좀 어떻게 어제 오늘 어땠어? 그 원래 제가 커피를 하루에 아침 한 번, 점심 한 번 이렇게 먹는 게 루틴인데 어제 이제 잠을 잘 자려고 커피를 안 먹으니까 6시부터 졸리더라고요. 오 6시부터? 그래서 저녁 먹고 그냥 잤어요. 진짜? 네. 몇 시에? 한 8시쯤 잠들나? 한 10시간 잠. 야 이건 거. 겨울잠 아닌 이상 힘든데? 너무 잘 자고 왔어. 야 올해 시뮬레이터는 좀 보셨어요? 둘 다? 이쪽은 사실 볼리고 혹시 뭐 엔세 신들은 사실 홀수형 짝수형 일단 짝수 여기 홀수 오 여기 홀짝 다 있어. 짝수형 받고 좀 기분 어땠어 너 어제? 아 이 정도면 약간 늙은 사람들 일부러 3년 동안 계속 짝수였어요. 저 3번 봤는데 다 홀수였어요. 야 홀짝 게임 우리 해버리면 몇 시에 도착했어 고사장? 저 7시 반쯤. 저도 7시 반에. 몇 명 있었어요? 24명 중에 딱 보니까 한 20명 안 됐던 것 같은데. 24명 중에서? 네 결시자가 꽤 많았어요. 그게 누구의 영향이라 생각해요? 7시 반에 갔을 때? 지금 100만 수능 전에 넘겼어요 영상이 조회수가. 수능생은 거의 다 본 거야. 갔는데 수능 너무 많은 거야. 그래서 가자마자 일단 바로 일서로 들어가고 그것도 했어. 잠깐 비대가 네. 있었나요? 있었어요. 야 비대 있기 쉽지 않지 않냐? 아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. 그 신발처럼 생긴 변기 있잖아요. 에? 그 이렇게 쭈그려서 한 그거 있었나요? 있었어요. 그래서 아 근데 거기만 또 사람이 없는 거 다 꽉 차 있고 계급사회인데? 아, 나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여기서 해야 될까? 고민했지만 그래도 수능 아침이어도 전 진짜 존엄성을 지켰습니다. 기다렸나요? 기다렸죠. 저 진짜 식은땀 났어요. 야, 이 판단? 그럼 보통 다른 층을 서칭하기도 하거든? 근데 참고 거기서 바로? 움직이면 안 되지. 아 근데 진짜 그 직전이었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와 죄송합니다. 뭐 솔직히 이번에는 알아본 사람 없었죠? 아 없었어요. 그건 있었어요. 제가 9월 모의고사 얘기해주세요. 네. 거기서 누가 밥 먹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. 혹시 그 미미미누 막 이런 아 진짜?
밥 먹으러 가는 길에서. 구모 때는 알아봤으나 수능 때는 일단 오늘 못 알아봤고. 아무도. 1교시 딱 시작 전에 하는 부두술 같은 거 없나요? 저 김동욱 선생님 인강 들어왔어요. 이번에 김동욱 선생님 들었어요? 김동욱 선생님이 선별해주신 예열지문 그냥 이렇게 쭉 보고. 예열지문 6구모로 안 했어? 네. 구모? 아 그럼 뭐 했어? 옛날 기출 있잖아요. 옛 기출로? 예열도 중요해 그러는데? 누나는 옛 기출 뭘로 했어? 이번 예열. 이감. 좋아. 아 이게 국룰이죠? 일부러 하나 딱 남겨놓고. 아 이가 파이널 중에 하나 남겨놨어? 하나 일부러 하나 남겨놓고. 예. 국어 이거 사. 온인가? 오픈은 다 풀고 이제 온 하나하나 일부러 한 개 딱 남겨놓고. 오픈은 이제 소중하니까. 아 온신. 다 풀고. 온신 여러분들 풀고 하나. 나서 처음 감독관 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특이사항 없었어? 감독관 특이사항? 이상한 사람들 많아. 파본 검사를 보통 그냥 이렇게 후루룩 하지 않나요? 근데 그거. 위에 이렇게 딱 눌러놓고 숫자만 보라고 와. 하셔가지고 그냥 딱 시작하기 전까지 안에 내용을 아예 뭔지 아무것도 진짜 모르고. 와 진짜? 아니 멘트를 그렇게 친다고? 이걸 누르고 보라고? 와 조금 빡센 분 걸렸다. 조금 힘들었죠.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파쇄 검사를 위해서 보는 건 맞아요. 근데 이게 인쇄를 확인하려면 그걸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는 거야. 그리고 인쇄 잘못되면 만약에 어떻게 누나 그 슬쩍 보고 문학 스폰 봤지? 유동장유가 미친 일동장유가 돼 진짜. 오늘 문학 한 세트 다 날렸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야 국어가. 진짜로 다 푼 사람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. 두 분의 국어 어땠습니까? 제가 엄매부터 풀거든요. 엄매 딱 펼쳤는데 바로 그 무슨 초등학생, 초등학생들 그 따라쓰기 있잖아요. 와, 그게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미친콩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네. 길이도 진짜. 중간에 그림을 껴넣다 보니까 네. 뭔가 좀 비대한 느낌이 있어. 그래서 아 처음에 엄매부터 푸는 엄매 선택자들이 많은데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다. 거기서 멘탈 그냥 바로 날아갔나? 아 그냥 전 바로 박사. 나도 받아서 네. 저는 이제 그 세 번째 문제부터 풀거든요. 맨 앞에 지문 두 개 빼고 세 번째 푸는데 팔에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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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고 있어. 그래서 37번 에? 막 이래 그래서 에? 사실은 근데 독서보단 또 문학에서 또 힘을 줬다가 있었는데 두 분이 생각한 EBS 연계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? 이게 공부를 또 잘한 분들이라. 저는 진짜 독서를 선별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한 3회 독씩 했거든요. 우와. 수특 수환을 다 봤는데 와 씨 진짜 선거가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 못 했어요. 선거 그냥 또 총선을 전역해 버리면서 제가 발언한 거 아닙니다.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. 아, 여러분들 드립이고. 아, 드립이고. 네. 그리고 이제 그게 나왔었잖아요. 예. 도가 사상하고 아, 한비상 사상. 아. 제가 그거를 그 수특에서 보고 네. 이해가 안 돼서 학교 인맥으로 철학과 대학원생 형님한테 여쭤봤어요. 근데 그게 시원한 대답이 되지 못해서 아, 이거는 안 나오겠다 했는데 딱 펼쳤는데 바로 한비자. 난 그걸 탐구한 것도 대단하고 진짜 그러니까. 그걸 물어봐서 이해될 때까지 이게 여러분 상위권이야. 근데 문학은 좀 어땠어요? 아 나 뭐 잊으시오 잊으라 하였느냐. 김수현인 줄 알았어 세품달에 잊으라 하였느냐. 어디서 드라마 연결해 버리면서. 그러니까 문학까지 어쨌든 지금 상위권 두 분 얘기 들어봤는데 빡빡했다. 국어가 두 사람은 진짜 거의 오늘 수능을 좌지우지했다 봐도 뭐 일단 그런 느낌. 국어는 해명이 근데 국어도 잘 보지 않았어? 국어는 좀 잘 봤죠. 어, 몇 개 틀렸죠 국어가? 전체에서 국어만 두 개 틀렸어. 이야 이게 의대야 여러분들. 이게 의대를 아, 네. 목표로 한 자야. 근데 지금 수능 때 그러면은 국어에서 두 개 이도 넘게 틀릴 수 없다고 상상하고 있었을 텐데. 저 그냥 무조건 수능 만점 받는다는 마인드로 딱 들어갔거든요. 근데 바로 훈민정음 보면서 저의 꿈은 예상치 못했다는 거죠. 잊으시오. 진짜 잊으시오다. 국어 보고 수험장의 탄식 소리. 혹은 이게 진짜 어려우면 아무 소 아무 소리도 안 아무 소리 진짜 아무 소리. 내가 화장실에 갔거든. 아무도 국어 얘기를 하지 않아. 해명 씨 좀 어때요? 저 뭐 국어 보고 나서 본인 그냥, 멘탈이 나갔나? 네, 그냥 아예 그냥 멘탈이 터져버려가지고 아 그냥 뭐 와 엄마 아빠 생각보다 아 국어 보고 군돌이라서 수학을 잘 못하니까 아 이거 무조건 아, 국어에서 그래서... 만회를 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. 이제 어쨌든 이 아쉬움을 지나서 수학을 가는데 이제 수학도 이게 만만치가 와 이게 수학은 두 분 좀 어땠어요? 저는 이제 공통까지는 괜찮았거든요. 공통은 쉬웠는데 이제 미적 갑자기 넘어가니까. 뭐야 이거는. 아니 미적이 갑자기 너무 지금 차이가 크게 나. 그래가지고 미적? 네. 버린다. 와 그러니까 미적 상위권 선택자들은 공통에서 다 안 맞으면 이거 진짜 망한다. 해명이는 또 기아예요. 네. 여기 몇 없는 여러분들 거의 스위트홈이에요. 스위트홈 괴물이에요. 제가 그 수학 미선택자보다 적다는 소리 있던데 이게 여러분들 기아 좀 사랑해주세요. 얘 스위트홈이야. 기아 팀 기아. 얘 이 기아가 어땠어요? 기아는 예, 예. 일단 28번 보시면 공간도형의 타원이 나온 거는 예. 사실 최근 기출에는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. 아, 예. 이런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, 예, 예. 뭐 이해가 안 돼요. 흉악해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네. 무난하지 않았나. 사실상 오늘 시험의 거의 끝남이에요. 그러니까 국어 수학 끝나고 다 터져버렸다는 소문이 있어서 도시락을 제대로 섭취를 했나요? 또 작년에 또 장어를 가져와서 화제가 됐는데요. 올해는 나 지금 뭐 먹었어요? 아 올해는 네. 엄마가 직접 전복죽을 끓여줬어요. 아 이건 뭐라고 못하겠네. 어, 엄마가 네, 직접 엄마... 전복 손질해가지고 전복죽 끓여주셨는데 내가 진짜 맛있어. 아 맛있어. 아 맛있을 거. 해명이 좀 어떻게 식사가 됐지? 저는 아빠가 끓여주신 된장찌개.
된장찌개. 아, 여기 다이나믹 듀오가 나오면서 아버지가 끓여준 된장국이요? 네, 예, 어머니가 끓여준 것도 아니고. 네. 어머니는 출근하셔야 돼서. 네. 왜 자숙을 갑자기? 아, 예. 아, 예. 그래서 이제 된장국을 먹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영어. 회사일 거면 영어 뭐 1 아니면 2, 뭐 거의 뭐 고정이니까. 뭐 영어 뭐 스무스 했나요? 어때? 근데 이거 되게 어렵던데. 영어 풀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. 네. 지금 샨티 닮은 꼴까지 갔는데 여기서 영어 1등 뭐만 사실 사고기네. 샨티 선생님 이거 절대 뭐 법적인 그런 게 하시면 저 도움 많이 받았어요 진짜. 아 그리고 두 명은 또 과학탐구 또 응시자예요. 일단 제2회고 신청 안 했죠? 안 했어요. 저 했는데 뭐 했어? 펄써 했죠. 불문과! 봤어요? 안 봤어요. 왜? 불문과 레전드인데? 좀 힘들더라고요. 체력이 이게 네.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. 아 끝까지. 엔수생들의 또 체력 이슈. 과탐을 두 명은 뭘 선택했죠? 생지하자. 여기는 생지하자. 물지 했죠. 물지. 물지는 좀 약간 MG잖아요. 그쵸. 아 그대로 MG.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인정? 네, 요즘 물지가 트렌드인데. 제일 젊기 때문에 제가. 아니 오늘 물리에서 그렇게 또 이슈가 있었다고? 저한테는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 너무 어려웠거든요 물리가. 이게 지금 의대 목표기 때문에 여러분 매 과목 다 퍼펙트해야 돼. 아 어려움. 물리 빡셌음. 시간 부족. 오! 아 다행이긴 하네. 오! 하면서 보면 제 생각에 올해 수능 안 봤을 수도 있어요. 네, 네. 생명과학은 어땠어요?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. 막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. 6구모 때 너무 쉬웠었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고 무난띠한 정도? 자 어떻게 해서 두 명의 학생들 수능 썰을 또 들어봤습니다.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는 가채점 라이브. 작년에 중중중이의 탄생이 있었고 다다누님의 닷지가 있었는데요. 그러면 바로 한번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화면은